나는 1점이나 2점? 내가 직접 은행에 가서 적금 든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월급의 몇 프로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? 30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. 몇 퍼센트를 저축했어? 0%. 이제 곧 저축을 해 나가야지. 5점? 보통 5점. 연말 정산 팁? 10만 원까지 이자와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면 40%인 4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. 연금저축, IRP 등으로 연말 정산 혜택을 받는 건 좀 좋은 것 같아. 5점? 부지런하지 못하고 고로 배포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아직 공부를 더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. 꾸준히 하고 있는 편이야? 아니. 언제 할 생각이야? 언젠가는. 7점? 왜 그렇게 남들 하는 것만큼 하고 있으니까. 앞으로도 뭐 하고 있어? 사실 모으기보다는 이제 대출을 열심히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. 연말 정산 팁 줄 수 있을까? 연초부터 챙겨야 될 것들도 있는데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챙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. 몇 프로 정도 해야 된다고? 30% 이상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. 앞으로도 뭐 하고 있어? 공개를 해야 되나?